0과 1로 이루어진 자연수 중 0이 한 번만 들어가는 가장 작은 7의 배수를 얻어라 했습니다. 7의 배수는 7, 14, 21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런데 어떤 수를 7로 나눴을 때이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7의 배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즉, 이 수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0과 1로만 이루어진 답이라 했습니다. 0이 한 번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만약에 1, 1, 0, 110. 이런 수도 될 수도 있고, 1, 1, 1, 0, 1. 이런 수가 될 수도 있고, 1, 1, 1, 0, 0. 이런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0과 1에서 1이, 0이 한 번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일단 1이 더 많이 있겠죠. 어떤 그 수라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 5자리 수에 1이 있다 하면, 이 1, 1, 1은 각각 어떻게 표현되냐면, 1, 10 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1이 되죠. 즉, 이 11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10으로 나눌 수도 있죠. 뭐, 2 더하기 9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10 더하기 뭐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10의 n승, n승에 더하기 1, 뭐, 혹은 더하기 11,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의 0승, 10의 0승,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거를 모두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들어가면 0은 그대로 오고 0은 0을 더하면 그대로 0이니까 1. 다 더하면 1. 더하면 1. 더하면 1. 여기는 다 0이니까 1. 그러니까 전부 다 더했을 때 1, 1, 1, 1,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리수는 1이 무조건 하나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자리수는, 첫 번째 자리는 0이고, 그 두 번째 자리일 때 1이고, 세 번째 100은 세 번째 자리일 때 1이고, 네 번째 자리일 때 1이고, 다섯 번 자리일 때 1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 1이 많은 것 중에, 0이 한 번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뭐, 이런 숫자 중에서 여기에 0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 1, 1, 1, 0. 경우의 수를 보면, 1, 1, 1, 0, 1. 1, 1, 0, 1, 1. 1, 0, 1, 1, 1. 0, 1, 1, 1. 그러니까, 11,110. 11,101 11,011 11,111 111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가지나 된다는 거죠. 경우가. 그런데 여기서 이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머지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7의 배수라는 것은 7에서 n을 곱했을 때 혹은 뭐 2n을 곱했을 때 뭐 3n을 곱했을 때 즉 n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4가 들어가든 5가 들어가든 뭐 11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는. 결국 나머지가 0이면, 나머지가 0이면 나눈 거 떨어진다 하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7에서 나머지가 없다는 것은 그게 7의 배수라는 거죠. 만약에 7이면 0, 14면 2, 0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수가 2와 7을 곱했더니 14가 나와서 나머지는 0이다. 즉 이걸 나타내면 7 곱하기 2는 더하기 0은 14, 7, 2, 0, 14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거와 이 목을 곱했을 때 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거의 나머지가 어떤 수의 n이죠. n, n이 2인 경우죠. 어떤 수의 나머지가 0일 때 우리는 그 수의 배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만약에 나머지가 있으면 이 어떤 나머지가 하나씩 다 나왔을 때 이 각 나머지가 만약에 뭐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 이때의 나머지가 뭔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7로 나눠서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자리에 이 나머지를 얻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나머지를 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 8이 있고 어떤 수 9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동시에 7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가 1이 나오죠. 7 곱하기 1은 7 더하기 1은 8 이렇게 나오고 어떤 수에 7하면 2가 나오죠.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8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9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러면 이 8에 각각 나머지는 1이고 9에 나머지는 각각 2입니다. 만약에 어떤 수를 구한다 했는데 8과 9가 아니라 만약에 8 더하기 9인 경우 즉 17에 만약 나머지를 구한다 합시다. 17의 나머지를 구한다 했을 때 7, 17 이렇게 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즉 예를 들어 7, 8, 9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나머지가 7하고 8하고 9를 각각 7로 했을 때 1하고 2에서 만약에 이게 17이잖아요. 그러면 7에서 17 나눴을 예를 들어 9라면 이 8을 7 더하기 1로 볼 수 있고 9는 7 더하기 2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의 나머지는 1이고 9의 나머지는 2예요. 그러면 이 어떤 8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고 어떤 9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만약에 8 더하기 9의 나머지는
7을 많았을 때 나머지는 3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 더하기 9가 17인데 17을 나머지를 17을 7로 나눈 나머지도 3이고 8 각각 한 나머지 1 9 각각 한 나머지 2 더한 나머지도 3이고 즉 선형성이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 구하고 더한 것이랑 더해서 더하고 한 번에 구하는 거랑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숫자를 17을 8과 9로 나눌 수 있을 거니까요. 17은 8과 9는 17의 일부 요소인 거죠. 즉 17을 8 더하기 9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여기에 같은 거였던 걸 똑같이 나눴다고 했을 때 또 결과는 나머지 결과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7이고 또 여기도 17이니까 양변이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머지를 더했을 때 전체의 어떤 숫자 결과의 나머지를 구하려고 했을 때 이 숫자 전체를 나머지 7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를 7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수로 분해를 해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그 각각을 더한 게 전체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같다는 거죠. 이 점을 착안을 했을 때 이 무지막지한 이렇게 1이 많은 것 중에 0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에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수의 나머지를 얻어본다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수가 클수록 나머지한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각은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숫자에서 나머지를 따로 추출할 겁니다. 예를 들어 11의 나머지는 4죠. 11을 7로 놨을 때 4죠. 그러면 이 4를 3 더하기 1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11일 때 여기 10 더하기 1이니까 11일 때 11일 때 나머지는 4라 했으니까 여기 나머지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4가 되겠죠. 이 자리 있을 때 11일 때 4이고 그 다음에 4는 3 더하기 1로 볼 수 있겠죠. 11일 때 4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일 때 4니까 10일 때는 얼마인가? 10일 때는 3이 되겠죠. 왜냐하면 11일 때 나머지가 4인 거니까 나머지란 게 어떤 수를 배수가 됐을 때 배수보다 하나가 더 많을 때 나머지라 하죠. 그러니까 7 곱하기 2는 14면 그대로 4인데 그러니까 2배수 했을 때 14 배수는 2가 되는데 만약에 15라 했을 때 플러스 1이 있었다 했을 때 15의 나머지는 1이 남는다고 하죠. 그걸 예를 들어 14를 구한다 했을 때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11의 나머지가 4니까 그보다 하나 적은 11 때의 나머지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1 때의 나머지는 3이 되고 그러면 11일 때 나머지 전체가 4라 했으니까 3 더하기 1,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 3, 2, 6, 4, 뭐 하나 더 하면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작은 수 모르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11일 때 나머지가
1과 3을 더한 나머지가 4. 즉, 1일 때 나머지 1, 10일 때 나머지 3.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두 개를 봤을 때 했을 때 나머지가 4. 세 개를 봤을 때 나머지가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어진 조건에서 1이 많이 있고 0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만약에 두 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나머지를 더했을 때, 만약에 그 나머지가 7이 된다면, 주어진 7이 된다면, 그거는 그 수는 어떤 것의 7의 배수인 거죠. 배수이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7 곱하기 2 더하기 0은 14, 여기에서 봤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14이라 했죠. 예를 들어 어떤 게 나머지 0이 아니라 여기에 7이 된다면 7, 2, 14, 7, 3, 21. 그러니까 14하고 7 더한 게21 더하는 거랑 7, 2, 14. 14에서 7, 3, 21을 한 거랑 같죠. 즉, 나머지가 7의 배수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거나 7이 돼버리면 그 전체 이걸 했을 때 나머지는 또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었던 나머지가 7이 나온다면 나머지가 7이 나온다 해서 하면 우리는 이 나머지를 나눴단 말이죠. 1, 3, 2, 6, 4, 5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수별로 나눴다는 말이죠. 추출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나머지를 각각이 더했을 때 7이 된다면 7이 되고 그7된것 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된것 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가 7이 되거나 14가 되거나 뭐 나머지가 0이 되거나 이런 나머지들 중에서 0이 두번 들어가는 거는 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것은 0이 한 번만 들어가야 되니까 0이 두번 들어가는 것을 뺀데 가만히 보면 0이 두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소 100이거나 1000이거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두 개를 해봤자 110이 되죠. 110 하면 나머지가 6이죠. 6이니까 배수는 될수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1000인 걸 봅니다. 단위가 1000인 걸 보면 1000이랑 100 했을 때두 개가 되는 게 있을 거고 1000이랑 10 했을 때두개 되는 게 있을 거고 1000이랑 1 했을 때두개 되는 게 있는데 6이랑 어떤 수를 더했을 때 7의 배수가 된다면 그러니까 7이 되거나 14가 되거나 나머지가 7이 되거나 14가 되거나 하면 그것은 배수니까 이 주어진 조건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주어진 조건에 들어가는 거는 이두개 했을 때는 8이니까 안 되고 이두개 했을 때는 9니까 안 되고 이두개 했을 때는 7이니까 되죠. 7이니까 된대 1001 1001이면 0이 두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1000과 1 더한 이 나머지는 1001이 된이 나머지는 7이 된이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00과 1을 지었을 때 각각을 더한 거 그러니까 이거 더했을 때 혹은 뭐 이거 세개 더했을 때 7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뭐 작은 것부터 시작 1이두 개는 안 된다 했으니까 3 2 5 5, 4, 6, 4, 3. 4, 3도 보면 7이 되죠. 4, 3은 근데 7 해보니까 0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 0,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더해본 것도 있어요. 5, 4, 9, 10, 11, 12, 13, 14. 즉, 이거와 이거, 이거, 이거 했을 때 14가 되죠. 근데 이때 0이 하나만 들어간지 봅시다. 즉, 0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일단은 많이 일단 이게 각각 더해져야겠죠. 그래야지 이 밑으로 가서 0이 많아지니까 이 0을 채우려면 많이 더해야겠죠. 그래야지 일일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했을 때 5일 때, 4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면 14가 돼요. 14가 되면 이거는 7의 배수가 맞죠. 근데 봅시다. 10만, 만, 그 다음에 100, 10, 2와 3, 4, 5, 14. 그럼 14가 됐는데? 그러면 1, 1, 0, 1, 1.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되네요. 그러면 1, 1, 0, 1, 1.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머지 어떤 그 숫자를 만약에 뭐 엄청 큰 수가 뭐 5자리, 6자리, 7자리 뭐 이런 식으로 조합된 엄청 큰 숫자를 어떤 수로 나눈다 했을 때 나머지를 한 번만 구하면 쉽겠지만 예를 들어 이 주어진 문제처럼 0이 한 번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머지를 여러 번 수차례 시도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큰 수를 한 번에 이렇게 나머지로 나눠서 나머지를 얻는 것보다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의 수의 나머지는 전체 어떤 합한 수의 나머지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왜냐하면 양변이 같기 때문에 양변에 어떤 짓을 똑같이 해주든 그 답은 결과는 같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각각 이렇게 얼마나 남는다 추출을 해서 이각 나머지를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이 조건, 즉 0이 한 번만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를 해봤을 때 제외를 하고 제외를 하면서 동시에 이게 나머지가 7이 되거나 14가 되나 20이 되거나 즉 7에 배수했을 때 나머지가 되는 그런 수를 조합해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더해서 찾는 거, 이건 나머지. 이쪽 각각 더하는 게 결국 나머지 더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이상.